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이오로 노출의 기질이 나왔는데요. 어차피 하나 고른다. 네.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바로 민소매. 네. 그렇죠. 자, 민소매 입기 가장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민소매 이거죠. 네. 동시에 하나, 둘, 셋. 살. 겨털. 그렇죠. 겨털 아닌가? 맞아요. 겨털도 많죠. 민소매. 일단 뭐 차분히 하나씩 정리해봅시다. 네네. 겨털이랑, 예. 그리고 곁담, 이런 애들 다 없애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름나기? 살도? 그렇죠.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겨털하면 뭐, 제모. 그렇죠. 제모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제모 물어보는 질문들이 비슷하시거든요. 네네. 제모 몇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모는 일단 5회 이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도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려면 한번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러 회차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모 아픈가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제모는 저희 보통 따로 피부 마취 같은 거는 안 하는 편이고, 특히 겨드랑이는 뭐 남자도 수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얼음 마취 정도로 충분한 편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시간은 몇 분 안 걸립니다. 그쵸. 뭐 금방 끝나요. 네. 한 1분? 그 정도 걸리고, 예전하고 다른 점은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하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술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곁담 제거하는 레이저들도 있고 한데요. 네. 워낙 보톡스가 가성비가 좋고, 아, 특별히 뭐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곁담 보톡스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스트도 해보면 양쪽 약간 나는 게 다른 수도 있어요. 바빠죽겠네. 곁담 보톡스 많이 물어보세요. 몇 방 맞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몇 방? 네, 아무래도 네네. 다른 뭐 사각턱은 뭐 두세 포인트, 맞아요. 많으면 뭐 서너 포인트인데, 겨드랑이 보톡스는 아무래도 좀 여러 포인트 찔러야 그렇죠?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이제 어떠냐면, 예전에 그 땀 때문에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요. 신경 차단을 했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 땀이 어디선가 나야 되기는 해요. 과거에 수술한 것처럼 몸에 뭐 절반만 땀이 엄청 많이 난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고, 그리고 그 땀 보톡스가 사람들마다 지속기간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여름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게요. 어떤 분들이 여름에 두 번씩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아까 나도 5, 6개월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예,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 한 달 단위로 두 번 열심히 그 보톡스를 맞는 노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분은 3개월 단위로 두 번 노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봄에 나와서 적어도 가을까지, 겨울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한참 더울 때, 뭐 겨울은 어떻게 나더라도 여름을 대비해서 보통 땀 적게 나시는 분들은 한 5월부터 맞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미리 맞으면 나중에 효과 없어진다고 그렇죠. 7월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그렇죠. 식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뭐 털도 제거했고, 그다음에 뭐 곁담도 정리했으니까 살을 빼야죠. 아, 라인 정리. 저희 이제 팔도 그 비만 주사 맞으러 오시는 맞아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팔 같은 경우에 비만 주사를 맞는 이유가 살을 빼도 팔이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원장님, 저 떡 뺀 게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만 주사 할 때도 있어요. 비만 주사가 우리가 말하는 체형 관리죠. 이쪽 그렇죠. 체형을 관리하겠다. 체중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체중은 체형 관리를 몸무게와 운동의 전체 관리를 하지만 전체 관리에서 되게 몸무게가 줄었지만, 우리가 결국에 민소매는 이쪽 포인트 너무 그렇죠. 처지고 늘어지고 하는 많은 부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비만 주사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이 살짝 좋아졌는데 이게 네. 이제 불과 뭐 조금만 라인만 좋아도 좋아지니까 네. 자, 근데 우리가 찬스 할 때 있잖아요. 그쵸. 갑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뭐 웨딩 포토라든지 뭐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지고 네네. 민소매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때 해야 될 게?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지읍하실 그렇죠. 수도 있어요. 모든 환자가 다 지읍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아무리 살을 빼도 안 빠지는 살 같은 거는 약간 뽑아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여자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쪽 뒤쪽이 이렇게 접혔을 때 이 부분하고요. 앞쪽에도 살 있는 분들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뽑아주시면 되는데 통증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저희 10명 수술하면 팔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 마취 안 하고 수면 안 하고 했을 때도 있어요. 어차피 국소마취 되거든요. 저희는 수면 많이 안 하고 다 국소마취 하니까 참여를 하죠. 네, 그렇죠. 와, 팔라인 되게 이제 자 겨털 뺐죠? 땀도 줄였죠? 라인도 예뻐졌어. 이제 민소 입으면 되겠네? 그치. 자, 좀 더 해줍시다. 네네. 이제 라인 더 좋게 해줬으니까 우리 예. 뭐 브라이드 라인, 뭐 디젤 라인 해가지고 그렇죠. 여자분들 승모근 많이 많으세요. 네. 뭐 이게 운동선수 같이 한번 막 삼각형?
이거 어떻게 하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보톡스 하시면 되고요. 보톡스죠, 근육이. 거의 웨딩 패키지, 피부과들 웨딩 맞아요. 패키지, 승모근 보톡스 많이 있는데 승모근 자체가 막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 여자가 게다가 승모근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시술 해주시게 되면 목도 약간 길어 보이고 뒷모습도 그렇죠. 좀 덜 우람해 보이는 이렇게 이런 라인보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쁜 라인이 되죠. 약간 갸날픈? 근데 사실 엄청 차이는 없습니다. 자, 오늘 민소매를 입는 법. 자신있게 민소매를 옷 입는 거 언제 가르쳐줬어? 자, 곁담, 곁털 정리했고요. 라인 정리했고요. 목라인 정리했고요. 네. 자, 이제 자신있게 민소매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남자분도 민소매 화이팅! 감사합니다.